Times. 네, 팬더 재팬입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재팬이라 그러면 저 생각밖에 안 나요. 어떤 생각이요? 캘리포니아 저기 MIM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렇군요. 네. 오타니 정말 40 홈런에 투수로 8승.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일본 그 야구 만화에 보면은 네, 그런 만화 주인공 중에서도 정말 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야 이런 게 말이 되냐 이런 주인공을 그거보다 더한 애가 현실을 만화를 찍고 나와가지고 뭐. 존재한다는 게 너무 경이로워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논쟁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오타니가 더 위대한 운동선수인가 한국의 손흥민이 더 위대한 운동선수인가 뭐 이거 갖고 와 자기들끼리 뭐 그런 토론을 할 만큼 오타니가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고 오타니 쇼에는 진짜로 그냥 뭐 일본을 그냥 좋아하든 싫어하든 야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존재를 아는 순간 그냥 약간 경이로움에 네,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뭘 저런 인간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 심지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 주루도 빨라, 네, 예. 빠르고 잘생기고 장타에 잘 투수에 치지? 잘 치고 뭐 그러니까 공 빠르고 예. 말이 그리고 막 이렇게 성격도 좋아 보이고 예. 교우 관계 원만하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덕아웃에 있는 쓰레기를 다 죽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예. 아니 말이 안 되더라고. 저... 심판하고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 이런 거 보면은 예. 아니 너무 몰빵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거기에 이제 세상 혼자 살고 네, 네. 그 세상 혼자 살고 엔젤스 구장의 광고판에 네. 야쿠르트 막 이렇게 써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도 저기 뭐야 우리나라 선수들도 메이저리그에 많이 진출해갖고요. 네네. 드디어 뭐 유현진이 던지는 그 캐나다 팀에 가면 저기 진로 소주 드디어 아 그렇군요. 네, 멋있습니다. 요즘 김하성 선수 굉장히 잘하고 아 기가 막힙니다. 어 수비가 미쳤던데요 진짜. 아니 근데 선생님 야구 보세요? 요새? 메이저리그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진짜죠? 예. 아니 뭐 야구를 몇 번을 끊으셨는데 아직도 뭘 보고는 아, 계시네요. 그거 안 끊어져. 아, 한 7, 8월 되면 아유 그거 뭐 해갖고, 아. 개가 뭘 끊지 뭐 야구를 끊으시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끊는다는 얘기도 안 했죠. 저는 사실 야구는 요새 안 챙겨보는데 저는 요새 프리미어리그 열심히 프리미어리그 예. 또 그게 은근히 중독성 있어요. 그게. 아우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희랑 시간이 딱 맞잖아요. 예. 저랑은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즐겁게 예. 프리미어리그를 즐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엔 손흥민이 있고 메이저리그엔 오타니가 있다. 네, 여러분 즐겁게 또 여러분들 새벽 시간 스포츠와 함께 하시고요. 네. 오늘은 팬더 재팬의 트레디셔널 50 텔레캐스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뉴 트레디셔널 시리즈인데요. 2018년도에 한번 저희가 트레디셔널이랑 하이브리드 1을 쭉 했었어요. 나 진짜 2라고 써 있진 않네요. 네,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트레디셔널 뉴 트레디셔널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던 하이브리드가 네, 2라고 아예 명명 이 돼서 나왔잖아요. 원 때는 이제 뭐였냐면은 실제로 픽업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미펜의 픽업을 그냥 갖다 낀 거가 그, 네, 원이고요. 원래에다가 갖다 꼈어요. 그게 뭐 어떤 픽업을 낀 거냐면은 하이브리드의 팬더 USA 빈티지 스트라토캐스터 픽업 세 개를 받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텔레 픽업 받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번에 그 추가 되면서 아예 미펜이랑 협업을 해서 예. 그 커스텀 보이스드 픽업을 새로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꽂았죠. 예. 그게 이제 2인데 이 트레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에서 이번에 뉴 트레디셔널 오면서 약간의 스펙 변경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픽업이 변하다든가는 네, 뭐 건... 굉장히 막 뭐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아예 픽업이 바뀌고 이런 거면 이제 시리즈명을 뭐, 새롭게 해야 되겠지만 투나 뭐 이렇게 뉴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된 건 아니고 약간의 그냥 라인업 정비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트레디셔널 2라는 걸 오피셜로 쓰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자동차로 치자면은 그 다음 모델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페이스리프트 정도의 네, 개념이라고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모델 안에서 약간의 변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 트레디셔널이라고는 하는데 박스에는 트레디셔널 2라는 게 명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뭐 사이트 없네요. 상에는 네, 제목에는 그냥 트레디셔널 2라는 그런 워딩 없이 네, 그냥 트레디셔널 뉴 트레디셔널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살짝 스펙 조정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미리 찝어드릴게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 피니쉬에서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로 피니쉬가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너트 너비가 원래 42였는데 41로 좁아졌어요. 오호. 41.02. 그런 거 네, 같네요. 좀 더 빈티지한 느낌. 네.
그리고 도톰하네요. 근데 지판공유는 또 덜 빈티지해졌어요. 원래 9.5. 7.5였거든요. 7.5인치였는데 이번에 9.5. 9.5로 또 241mm로 다시 조금 지판공유이 빤빤해졌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했었던 그런 트레디셔널을 거의 리바이벌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자, 50 텔레가 예전에 2018년도에 나왔을 때 선생님 텔레 이미지를 가부키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네. 원래 베이스우드가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8.5, 8.5 이렇게 점수 나왔었는데 자, 오늘은 베이스우드에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바디 또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궁금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134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98cm 전장에 3.16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레트 뜨는 78mm입니다. 베이스우드 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유쉐임넥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오호.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에 본넛이고요. 너트너비 41.02mm 메이플이 통으로 들어가 통이죠. 있는 거죠. 통액입니다. 네. 지판은 241mm 지판공률이고요.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빈티지 프렛에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 2개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브라스 베럴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얌전한데 괜찮습니다. 1펜에서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감성답게 빈티지 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된 스타일 딱 그 느낌이네요. 저 매드락이고요. 잘게, 야, 이거 재밌겠다. 깔끔하다. 자, 공간계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후아 밴드로 바꾸.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 기타가 다 얌전해. 아, 이게 공기가 이렇게 이게 눈으로 표현해. 좋네요. 깔끔한 느낌. 너무 깔끔하네. 네, 정의가 잘 돼 네. 있습니다. 자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뉴 트레디셔널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신이 안 날 수도 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깔끔해서 신이 안 날 수도 있다. 네. 트레디셔널에서 뭔가 네. 하이브리드의 냄새가 나요. 네.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에서 트레디셔널의 신호가 들린다라는 걸 줄여서 하트 시그널 이렇게 하트 시그널 좋네요. 네. 좋습니다. 진짜 좀 하이브리드 같기도 네, 해요. 하이브리드 향기가 트레디셔널에서 난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네.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1. 드링. 70 딱 넘었고요. 네. 저는 사운드 27, 15, 15, 15. 72입니다. 71.5요. 아니 이게 텔레는 이제 뭔가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네, 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15점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텔레의 그 어떻게 보면 텔레가 뭔가 특별한 게 딱히 없을 때 그 유저빌리티 기준이 15. 되는 게 거의 약간 15고 네. 스트렛이 거의 15 아니면 16 네. 거기에 뭔가 사운드의 범용성이 좀 많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탁월하다면 뭐 17 정도까지 네. 가능하고 뭐 여기 뭐 서스테이너가 달려있던 네. 이런 게 뭐 텔레인데 너무 빈티지한 느낌이 강해갖고 이거는 활용도가 좀 좁아지겠다 싶으면 한 14 네.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게 그건데 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별할 거 없으면은 거의 이것도 한 15 가성비는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15 뒤가 15, 15, 15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네, 않은데, 많지 않은데 정말 전형적인 패턴으로 지금 점수를 받았어요. 저희가 사운드 26, 27 빼고는 15, 15, 15, 15, 15,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71.5 네. 자 오늘 이렇게 텔레 50 같이 보셨고요. 아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이번 시리즈에서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와, 이 뒤에 CUD 기조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딱히 특별할 건 없거든요 네. 보면은 네 다음 시간에 60 텔레로 옵니다. 가격은 동일하고요. 여기서 어떤 뭐 스펙의 변화, 사운드의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자 앞으로 3시간 더 예. 뉴 트레디셔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